저희 동생이 지금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들려보러 왔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러 왔어요. 잘 돼가고 있는지 제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지금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좀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겸사겸사 왔습니다. 자, 이거 조립하는데 진짜 힘들었어 이거. 그거. 두 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네. 오늘 몇 시에 왔는데? 자, 아직 한창 준비 중이네요. 자, 시계. 자, 시계 봐봐요, 시계. 아, 인사해야지.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저희 동생입니다. 자, 요번에 앉아 다육이 카페, 예, 다육이 카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와, 예쁘다. 그치? 아, 동생이 이렇게 좀 이런 쪽에 소질이 있고 또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센스가 많아요. 아직 이쪽 면에 예, 다육이를 가득 채울 겁니다. 가득. 아, 여기 보면은 예, 현대 자동차 정비 사업소가 있어요. 예. AS 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상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픈한다니까 예,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다육이도 많이 있고요. 자, 맛있는 커피도 있어요. 어, 누구세요? 파이파이. 파이파이. 저희 아내입니다.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고 뭐 구경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예,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고 가신다고 저희가 뭐 뭐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다음 주부터 카페 오픈한다니까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빠이빠이. 오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맛있는 빵도 있고요. 빵도 있고. 아, 자, 뭐 내가 도와줄 건 없나? 저거 조립 좀 해야 돼요. 무슨 조립? 이거? 이거 뭔데요? 분갈이 작업대. 아, 이거 조립을 좀 하겠습니다. 그만해. 고기 사줘. 만들었어. 오늘 고기 사준답니다. 이거 한 개 만들었다고. 네, 고기 얻어먹어야 되겠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동생이 고기 산다 했으니까 고기 먹으러 갈게요. 고기 진짜 사나? 네. 아니다. 내가 살게. 오빠가 사야지. 자,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자, 아내도 인사하세요. 그냥 와이파이 많이 찾아주세요.